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반드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코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쪽으로 앵귤러 소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요. 기존에 제가 앵귤러 CLI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렸던 소스도 그냥 같이 모아놨었는데요. 단넷노트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 표시에 보면 얘네들 폴더가 이제 그런 폴더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거의 10회 이상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진행했었던 소스들이고요. 이제 얘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했었는데 그냥 소스는 이쪽으로 이제 모아놓은 건데 얘네들 코드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뭐 이제 필요한 거는 그냥 그 샘플스 모듈로 가져오는 작업을 이제 그냥 보여드릴 텐데요. 반드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혹시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강좌를 한번 꾸며 본 거고요. 자, 앵귤러 2017 폴더는 요 프로젝트에 대한 헬로 월드 예제죠. 앱, 컨택트, 카운트, 패치 데이터, 홈, 내비게이션 메뉴, 컨택트만 하나 그냥 만들어 봤네요. 컨택트 페이지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앵귤러 2017의 컨택트. 자, 요것만 살려 볼까요? 요것만 복사를 해서 컨택트인데 컨택트도 이미 있는데요. 그냥 요 페이지만 그냥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모듈들은 대부분 앱의 샘플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샘플스 폴더에다가 추가 새로운 폴더. 그래서 컨택트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 포함 시켜주고요. 컨택트인데 이렇게 있는데 컨택트를 그냥 쓰지 않고 샘플스의 컨택트다 해서 이렇게 한번 이것만 그냥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샘플스의 컨택트 컨트롤러를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기 해서 그냥 samples.contact.component로 그냥 바꿀게요, 이름을. 그다음에 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samples 모듈, 라우팅 모듈에다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amples 라우팅 모듈에다가만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뭐뭐뭐 from 같은 경우에는 contact에 samples contact component를 추가하고 samples contact component 추가. 그 다음에 얘를 자 메뉴에다가 samples의 slash contact 했을 때는 samples contact component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samples 모듈에는 자, 모듈에다가도 잠깐만요. 모듈에다 등록을 컴포넌트 라우팅에 등록 모듈에다도 등록을 해 주도록 하죠. samples contact component 아직 인식이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러면 요 파일 그냥 파일 하나 살렸어요. 예제 하나 만들었던 거 하나 살린 거고요. 그러면 앵귤러 2017 나머지는 앱, 컨택트, 카운터 얘네들은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살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예. 자, 그래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mples, contact. 자, 앵귤러를 startup.cs 파일에서 앵귤러를 기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용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samples slash contact가 실행이 됩니다. 자, 얘를 한번 그냥 요한개 페이지 한번 살려본 거고요. 요 하나의 컴포넌트를 살리다 보니까 이제 라우팅 모듈에다가 하나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패스에 등록했고요. 그거를 samples 모듈에 등록을 했고요. 요거.
디클레레이션 쪽에다가 등록했습니다. 이제 앱 모듈 쪽 건드린 게 아니죠. 얘 어차피 샘플 모듈이 앱 모듈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잠깐 보면 샘플 와 찾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라우팅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스 땅 쳤을 때 어디로? 샘플스 모듈 가서 나머지는 물어봐라. 이렇게 레이지 로딩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제를 하나 살릴 수 있었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 폴더에는 그냥 뭐가 들어있나요? 그냥 얘네들 앱 모듈에 보면 앱 컴포넌트 기본 값을 썼네요. 뭐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 그냥 퀵 스타트구나. 퀵 스타트. 앵귤러 2퀵 스타트. 이것도 앵귤러 2퀵 스타트. 얘가 사용이 됐네요. 아, 이것도 하나 살리죠. 앵귤러 퀵 스타트란 이름의 경로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모듈 필요 없고요. 컴포넌트하고 스펙파일 필요 없고요. 얘네들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이 아니라 얘네들. 카피해서 앵귤러 퀵 스타트는 밑에도 하나 있는데요. 아, 요거 두 개인데 두 개가 중복이 됐네요. 뭐그다 가져가죠. 자, 소스 버리고 싶은데 버려도 되는데 그냥 그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샘플스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앵귤러 퀵 스타트. 그래서 퀵 스타트라는 이름 샘플스 슬래시 퀵 스타트 땅 쳤을 때 여기서 보여지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pp.component.ts 파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름을 바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퀵 스타트로. 퀵스타트.컴포넌트.샘플스 안에 퀵스타트.컴포넌트.html 페이지로 이름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안 떠? 예. 네. 그 다음에 테크. 저렇게 이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에 가서 자, 앱이 아니라 템플릿 URL은 같은 경우에 있는 quickstart.component.html 요 셀렉트도 quickstart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테크 얘 읽어오는 거 같은 경우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quickstart에서 얘네들 읽어다가 출력하는 거 기본으로 기본 예제네요. 자, 그러면 얘를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quickstart를. 그럼 어디로 가서 라우팅에 가서 import 뭐뭐뭐 from start에 가서 quick start 컴포넌트를 등록을 하고요. 아, 앱 컴포넌트로 돼 있네. quick start 컴포넌트 이름 아 이름을 안 바꾸구나. 클래스 파일 이름을 자 quick start에 컴포넌트에 가서 앱 컴포넌트로 돼 있었잖아요. 얘도 퀵 스타트 컴포넌트로 이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자, 이렇게 퀵 스타트.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샘플스 슬래시 퀵 스타트 경로했을 때퀵 스타트 컴포넌트를 출력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퀵 스타트 경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빠졌죠? 네. 자, 얘를 카피를 해서 샘플스의 모듈에도 등록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도
퀵 스타트 컴포넌트 컨트롤 스페이스 자 그럼 메인 페이지에 실행이 됐으면 F12번 눌러서요 뭔가 빨간 F10번 눌렀을 때 빨간색이 가져오면 뭔가 아쉬워요 샘플 예제 아하 에러가 나는군요 엔진 모델이 엔진 모델을 못 찾는다라고 나오는구나 퀵 스타트 퀵스타트 예제에서 뭘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퀵스타트 예제에서 여기 보면 ng 모델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ng 모델 같은 경우는 폼 모듈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잠깐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쉐어드 모듈 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 모듈 보게 되면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사용하려면 폼 모듈을 필수로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모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모듈, 그 각각의 쉐어드 모듈, 아니 이제 각각의 샘플 모듈에서도. 그래서 샘플스 모듈에도 가서, 자, 커먼 모듈하고 샘플 라우팅 모듈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가서 ng 모듈, 커먼 모듈, 뭐 예를 들면 폼 모듈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폼스 모듈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게 하나씩 튀어나오네요. 아, 이제 ng 모듈 그냥 F12번 안 눌렀을 때는 모르겠는데, 딱 이런 식으로 아, 폼스 모듈, 그 ng 모듈 저 디렉티브를 사용하려면 폼 모듈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샘플스의 퀵 스타트 요청하니까 이제 잘 뜨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폼 모듈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네요. 예. 시행착오 거치면서 폼 모듈 해당 모듈에 얘가 필요한데 없었다. 그러면 등록해라. 얘는 이제 독립적인 모듈이잖아요. 샘플스 모듈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앵귤러 퀵 스타트 예제 하나. 자 요거 이제 살려내봤고요. 앵귤러 2 퀵 스타트 예제를 하나 살려봤고요. 그다음에 요 폴더는 이제 다 됐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샘플 모듈을 다시 한번 가봐서 앱의 샘플스의 루트에 잠깐 갈게요. 여기가 루트인데요.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스의 퀵 스타트. 요건 앵귤러 2의 때. 지금 앵귤러 폰인데 앵귤러 2 퀵 스타트 예제. 요 링크를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예제 앵귤러 퀵 스타트까지 잘 되죠? 다시 와서요. 클라이언트 앱에 앵귤러 2 퀵스타트 있는데 이거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줄만 표시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과감 없이 이제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 헬로 월드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 앵귤러 헬로 월드. 요거는 요거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것만 가져갈까요? 카피해서 앵귤러 헬로 월드. 일단 전체를 어디 있어요? 잘라내기해서 앵귤러 헬로 월드 잠깐 잘라내기해서 샘플로 다시 가죠. 앱에 샘플스에 헬로 월드 폴더 없죠? 그대로 붙여넣기. 그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 포함. 자, 그 다음에 main.ts 파일 필요 없고, 모듈 필요 없고, 컴포넌트만.
그다음에 폴더 이름 바꾸기에서 앵귤러에 앵귤러 대시 헬로 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름 바꾸기에서 app.component 대신 angular dash hello world.component.ts 파일로 바꿔주고요. 셀렉터 바꿔주고요. 나머지 이거 angular hello world component로 요거 하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어디에다가 samples 모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요. 앵귤러 헬로 월드 점 어딨어요? 점 슬래시 컨트롤 스페이스 됐죠? 얘를 추가하고요. 카피해서 라우팅 모듈에도 등록하고 패스를 하나 카피를 해서 뭐 이제 그냥 전체 쓸까요? 앵귤러 헬로 월드 여기다 헬로 월드를 하죠. 헬로 월드 앵귤러 헬로 월드 컴포넌트 이렇게 samples slash hello world 이렇게 얘는 그냥 한글로 쓰죠. samples slash hello world 했을 때 이제 실행이 되면 되겠죠. 어떤 모양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 명언 관리라고 했네요. 실행. 자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되고요. 아 이거는 제가 요거 클릭했을 때 했었던 거구나. 예. 클릭하면 색깔 바뀌게.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나 또 살려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아, 6개 남았네요. 나머지 기능들도, 자, 복원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